왜 허벅지를 키우라고 할까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근육인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로 사용하는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그중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치 배터리처럼 몸 어디 어디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장소는 간과 근육이에요. 네. 그중에서 특히 이 허벅지, 글리코겐이 가장 많이 저장되는 저장 창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허벅지가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덜 피곤해하고 훨씬 더 활력적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허벅지가 가는 사람은 굵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도 짧다고 돼 있어요. 특히 당뇨의 비율도 높습니다. 허벅지가 가늘었을 시에는. 어느 정도로 허벅지가 굵으면 좋으냐? 허리둘레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허리둘레가 허벅지 둘레하고 종아리 둘레하고 더한 값보다 작으셔야 돼요. 다시 허벅지 둘레와 종아리 둘레를 더한 값이 허리 둘레보다 크시면 됩니다. 같은 정도도 괜찮고요. 가장 좋은 거는 15cm 이상 더 크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중요한 이 허벅지를 어떻게 하셔야 단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허벅지 키우는 운동, 스쿼트라는 운동 들어보셨어요? 네. 대표적으로 허벅지를 키우는 운동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치 뒤에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네. 중요한 요령은요.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앉을 때 가급적이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최대한 자기 자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면 최대로 뒤로 내밀고 마치 의자에 앉듯이 앉는 겁니다.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죠. 앉았다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뒤에서 보면 약간 웃겨요.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막 최대한 내밀고 이렇게 섹시한 자세로 이렇게 앉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좋다고 웃든 말든 그냥 하십시오. 세장가 가실 계획 있으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하시고요.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해서 조금 성이 안 찬다 하시면은 가방을 메고 하셔도 좋고요. 힘이 좀 나시면은 부인을 안고 하십시오. 금슬도 좋아지고요. 굳이 세장가 가실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참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네. 계단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운동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려갈 때에는 자기 몸무게가 여러 관절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 올라갈 일이 있으면 걸어서 올라가십시오. 네.